대한민국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핫한 이슈나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주는 위대한 일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도시가 있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게 바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야.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건 그만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증거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혁신적인 공교육 인프라까지 더해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미래 인재로 길러지는 도시. 어때?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특별한 놀이교육 공공 인프라부터 빠르게 알려줄게. 이제부터 1분간 집중! 놀이터에 도착하면 무려 축구장 규모의 엄청난 스케일에 먼저 놀라게 되지. 벌써 놀랐어? 이제 시작이야. 바닥 보이지? 흔한 우레탄이 아니야. 바다 내음이 날 것 같은 모래와 나무 껍질이 쫙 펼쳐지고 흙, 돌, 모래 등 자연 그대로의 재료가 아이들을 기다리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 금강을 바라보면 없던 감성까지도 채워질 것 같은 놀이터란 말이지. 안전? 그건 기본이지. 누구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그곳이 남범벅 놀이터야. 이제 숲속 놀이터로 가볼까? 여긴 원수산에 위치한 파랑색 유아숲 체험원이야. 숲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숲 체험원이야.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잣나무 구역도 있어. 나무와 흙으로 만든 놀이대에서 뛰어놀며 동물과 곤충을 만져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다람쥐 놀이터. 어때? 웅장하지?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다 보면 마치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이 된 기분이 든다고. 이 밖에도 흙놀이장, 목공놀이장, 인디언 집 등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 외에도 전월산 무궁화 숲 체험원, 괴화산 큰마루 유아숲 체험원 등 무려 3개의 유아숲 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어. 역시 아이들의 웃음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딴범벅 놀이터 유아숲 체험원은 여기까지. 우리 또 만나. 안녕.